최근 전 세계의 지질이 요동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활발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산맥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세계의 지진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지질학계에서는 최근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각 국가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감소 그리고 잦은 핵실험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빗겨나간 위치일 뿐 아니라 수도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 대도시들은 화강암 지반의 튼튼한 땅 위에 도시가 세워져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과거 화산 폭발로 생성된 지형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의 지각활동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대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 가장 최근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며 새로운 섬이 생겨나면서 여의도만큼의 영토 면적과 엄청난 면적의 해양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정말로 화산 폭발을 통한 대박이 이뤄졌던 셈으로 이 사건은 세계적인 토픽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화산 폭발을 통한 대박 조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4위는 한탄강 유역입니다. 한반도의 정중앙 철원평야는 과거 후고구려 태봉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아주 추운 지방이지만 드넓은 내륙 평야지대가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과거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화산대지가 넓게 펼쳐진 지형입니다.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내륙에 위치한 거대한 평야지대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평원지대는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곳에 흐르는 한탄강은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DMZ를 흘러 더욱 가슴 아픈 지형입니다. 이 한탄강은 세계에서 보기 힘든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화산강입니다. 한탄강은 철원평야에서 폭발한 화산 용암이 흐른 흔적을 따라 강이 형성돼서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탄강의 상류북은 휴전선 건너편 철원평야 정중앙에는 오리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화산이 폭발했던 분화구인데요.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언제라도 다시 화산이 폭발할 수 있으며 북한의 지하핵실험은 북한의 마그마층을 자극해서 다시금 화산 폭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탄강에 다시 화산 폭발이 이뤄지게 되면 DMZ의 많은 지뢰를 파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휴전선이 무너져서 수많은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재래식 무기와 지뢰를 파괴해서 북한의 무장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는 백두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을 일으킨 화산 폭발 사건은 바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대폭발 사건입니다. 이 섬의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지구의 대기를 뒤덮어 전 지구가 농사 흉작이 들어 세계적인 대기근 사태가 발생했던 역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컸던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 후 946년 백두산 화산 폭발입니다. 일본서기 고려사 등의 당대 역사책에 화산 폭발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기도 한데요. 많은 역사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이 화산 폭발로 인해 발해가 멸망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다시 폭발하게 되면 과거 발해가 멸망했던 것처럼 국가의 흥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두산 주변에는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패권 집단인 북부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호시탐탐 한반도로 침입할 수 있어 우리로서는 매우 불안한 지역 중 하나이며 실제 한국전쟁 당시 통일을 앞둔 시점에 인민해방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한반도 통일이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중국의 백두산의 절반을 떼어내 중국에 준 역사는 매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다수의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역시 휴화산으로서 언제라도 다시 화산 폭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두산 폭발에 관한 주제는 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게 된다면 한민족에는 더욱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게 될 경우 북중 접경 지역에 무장해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화산 폭발로 인한 복구의 힘이 빼앗겨 북한과 중국의 무장해제가 일어나 남북통일과 고토수복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위는 울릉도 옆이 작은 섬 독도입니다. 독도는 아주 놀라운 화산지형입니다. 울릉도와 함께 형성된 화산지형으로 동해안의 거대한 화산폭발을 만들어내 지금까지 활동하는 살아있는 화산으로 분류됩니다. 독도는 현재 동도와 서도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나눠진 섬입니다만 원래는 도너츠 모양의 분화구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던 섬이었으나 침식작용으로 두 개의 봉우리만 남아서 현재 동도와 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독도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일본의 니시노시마의 사례처럼 섬의 면적이 크게 늘어나서 국토의 면적과 해양 영토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번 화산이 폭발하면 독도는 죽은 화산, 사화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늘어난 섬의 영토만큼 영해의 면적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뿐 아니라 독도의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독도 주변 수면 아래에 있는 주변의 시뭉텍 해산, 이사부 해산, 안용복 해산과 같은 지역에도 분화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위치한 안용복 해산의 경우도 역시 화산지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봉우리인데요. 이 안용복 해산에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경우 수면 위로 봉우리가 올라와서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영해로 이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1위는 이어도입니다. 최근 단순 암초인 줄 알았던 이어도는 원래 화산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20년에 이어도의 지질 연구를 하며 암석 조각을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어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가장 근접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가장 지질이 불안정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이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어도의 거대한 화산섬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에 매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도 근해에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암초 여러 개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지명을 변경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화산 폭발로 인한 도서 개수의 증가를 늘 염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일본은 최근 태평양에서 니시노시마 해저화산 폭발로 인해서 섬의 개수와 해양 영토의 면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 역시 지질대가 불안정해서 영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본토가 안전한 화강암 지반위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질 환경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때문에 화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늘 염두하며 이어도나 독도, 백두산 등의 지역의 꾸준한 지질학 연구 데이터를 쌓아서 국제적으로 우리 영토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